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해. 냉동인가? 늙지 않아요. 하지만 이미 갔을 수도 있어요. 안 됩니다. 성장을 하면 노화하는 거예요. 저도 노화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피부를 알고 과학을 알면 내가 보인다. 피부와 개론.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과학으로 설명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부터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의자 그리고 저를 찍고 있는 이 카메라까지 이 모든 것은 과학입니다. 우리 피부 역시 그렇습니다. 100세 시대 아니 120세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 모두의 소망은 이 젊음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듯이 피부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안티에이징이라는 이 궁극의 위대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무관심했던 피부. 오늘부터 저와 함께 피부에 얽힌 과학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피부를 잘 관리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치 않은 피부의 아름다움은 주름, 수분, 피부톤 등의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피부를 이루고 있는 피부 세포들이 지닌 생명력과 건강함에서 좌우되는데요. 이 사진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각질,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표피세포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천문학에 관심이 많은 저는 이 표피세포가 마치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천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표피세포는 완전 과학입니다. 이건 바로 자기 유사성을 갖는 기하학적인 구조를 의미하는 프랙탈 우주론이라는 가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포 겉을 둘러싸고 있는 콜라겐이 별을 둘러싼 성운과 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외적인 형태의 유사성을 넘어서 세포들이 태어나고 죽어가듯이 우주의 모든 것 또한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노화라고 부릅니다. 노화는 생물이 문자 그대로 늙는 현상을 말합니다. 노화는 곧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연적인 사망률이 증가하는 현상,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 능력이 퇴화하는 현상을 뜻하죠.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기가 만 34세, 만 60세, 만 78세인 것으로 밝혀졌다는데요. 이 사실도 놀랍지만 우리 몸에 있는 각각의 세포는 태어날 때부터 분열 한계 횟수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그 핵에 들어있는 설계도인 유전자를 복사해서 한 세트를 더 만들어야 하는 데서 비롯되는 현상인데요. DNA가 복제되는 방법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DNA 가닥의 한쪽 끝부분을 제대로 끝까지 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인간의 경우에 약 60번 헤이플릭 한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60번 복제를 한 세포는 더 이상 복제를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사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치 연필을 쓰다가 어느 정도 쓰다 보면 몽당 연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연필이 깎이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더 이상 이제 이 연필을 쓸 수가 없겠죠. 60번밖에 복제가 안 되니까 야 이거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한 개의 세포가 60개로 분열하는 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대 2의 60제곱 115경 2922조개로 증식을 하는 겁니다. 60번이라는 복제가 전혀 적은 횟수는 아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포들이 하나 둘 사멸하기 시작하면은 인체에도 점차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피부세포 같은 경우에 세포가 보충이 안 되니까 탄력과 부피를 잃게 됩니다. 얇고 쪼글쪼글하면서 축 처지는 진피주름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우리 이제 회사를 가도 신입직원이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신입직원은 안 들어오고 계속 구성원들은 늙어가. 그럼 회사 전체가 좀 이렇게 탄력을 잃게 되겠죠? 네, 비슷한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 중력도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중력이 피부를 지속적으로 당겨서 얼굴이 축축 늘어진다는 말 믿으십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중력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물구나무 서서 다니면은 노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피부 탄력과 주름은 피부 속 탄력인자인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깊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피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를 감싸고 있는 몸무게 약 6분의 1에 달하는 수준인 우리 몸에서 가장 거대한 기관인데요. 외부로부터 인체를 분리하고 보호하는 가장 가장자리, 마을을 지키는 최바깥쪽에 있는 성벽 같은 겁니다. 체온도 조절하고요. 물질 교환 및 감각 전달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죠. 그리고 그만큼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나누면 더 많지만 간단하게 피부는 표피와 진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진피층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콜라겐 같은 경우가 이제 진피의 70에서 80%를 차지하는 단백질이고요. 피부를 어떻게든 좀 받쳐주는 기둥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 콜라겐이 20대가 지나면은 매년 1%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는 세월이 갈수록 탄탄한 지지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탄력을 잃은 피부는 울퉁불퉁 꺼지게 되고 결국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또 엘라스틴 같은 경우는 신축성과 탄력성이 좋아요. 쉽게 한번 비유해보면 성냥개비로 집을 만들 때 틈새를 본드로 붙여야 튼튼한 집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때 성냥개비 역할을 하는 것이 콜라겐이고 본드가 엘라스틴입니다. 그렇다면 노화는 인류에게만 생기는 현상일까요? No. 아닙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천체들 역시 늙어가고 있죠. 우주에 빛나는 별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별, 보통 항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항성들은 하나같이 그냥 밝은 흰색으로 보이는데 망원경으로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은 푸른색이나 붉은색이나 노란색 등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항성, 별의 경우에는 질량에 따라 진화 과정이 달라지는데 태양처럼 질량이 작은 경우에는 먼저 붉고 거대한 적색 거성으로 굉장히 거대하게 진화한 다음에 백색 외성으로 변하면서 마치 하얀 전구처럼 빛나면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질량이 훨씬 큰 경우에는 초거성으로 진화한 이후에 초신성 폭발을 통해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로 바뀌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과학자들은 달에도 주름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한번 사진을 보시죠. 이 사진은 달 궤도 정찰 위성이 보내온 달 표면 사진입니다. 마치 주름처럼 보이는 이 달에서 생겨난 현상은 사실 주름이 아니라 비탈지형입니다. 달의 내부 온도가 냉각되면서 달 전체가 조금 쪼그라들면서 달 표면에 수천 개 비탈지형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결국 달도 우리 눈에는 늙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노화라는 것은 거대한 우주에서도 일어나는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화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노화에 대해서 잘 아는 것뿐입니다. 통상적으로 더 이상의 노화를 막는 것은 항노화, 젊게 되돌리는 것은 회춘 또는 영노화라고 불립니다. 과학계의 대대적인 혁신이 일어났던 20세기, 노화와 그로 인한 죽음은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로 여겨졌고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인간의 수명 연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기술의 발전으로 노화를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생겼고 생명공학과 의학계를 중심으로 노화를 극복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안티에이징 연구는 이미 부분적인 성공을 거둔 상태입니다. 현재 연구 중인 노화를 늦추는 방법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활발한 세포 분열, 이거 자체는 이제 발육을 가속하는 것. 하지만 더불어서 노화까지 가속하는 양날의 칼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자연적인 세포 분열을 자의적으로 억제한다? 이건 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손상 보충을 위한 세포 분열은 어느 정도 억제가 가능하죠.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세포가 문제가 생겼네? 이거 교체해야겠다 하면서 교체를 하잖아요? 근데 스페어 세포들이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스페어로 교체되는 부분들을 조금 줄여줘라. 최대한 있는 걸로 오래오래 타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똑같은 자동차도 오래 탈 수 있잖아요. 최대한 깔끔하게, 손상 없이 안전하게 운전을 하면 우리 몸이라는 자동차를 좀 오래 노화를 예방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건강해 보이기 위해서 햇볕을 쬐어 피부를 고르게 태우는 그러한 행위만 조금 덜 해도 급격한 피부 노화는 예방됩니다. 우리가 걸어 다닐 때마다 신발 밑창에 달지 않습니까? 밑창이 다 닳으면 결국 이 신발은 버려야 돼요. 바로 이 신발 밑창에 해당하는 게 텔로미어입니다. 그래서 이 텔로미어의 소진을 조금 최대한 줄여주면 이 신발을 오래 신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과연 이 텔로미어, 신발 밑창을 최대한 복구할 수 있느냐?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언젠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렇게 쭉 정보만 말씀드리고 끝내면 재미없겠죠? 더 재미있는 걸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노화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궁금증들이 생기셨을 거예요.
예상되는 질문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어린 분들이라는 기준이 좀 모호하긴 한데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어? 내가 혹시 어린가? 이런 분들은 일단 어린 분들은 아니에요. 네, 기본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분들이 주로 어린 분들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가장 오해하시는 것이 노화는 성장이 끝난 다음에 진행이 된다. 예를 들어서 쭉 성장할 때는 노화가 안 되다가 성장이 끝나면 그때부터 노화가 된다. 예를 들어 뭐 아 이제 서른이니까 이때부터 노화가 되는구나. 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과거에 노화 관련된 이론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이러한 견해가 좀 주류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이러한 주장보다는 조금 다른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성장이 빨라지는 것만큼 노년기에 필요한 다양한 리소스들을 지금 당겨 쓰는 거기 때문에 성장과 노화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가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성장하는구나. 어? 노화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주변에 아 요새 좀 노화가 오고 있어. 이러면은 너 왜 이렇게 성장하고 있니 요새? 너 작년보다 많이 성장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실제로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시공간과 관련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경우에는 관측자에 따라 시간이 느려진다, 뭐 시간이 빨라진다 이런 게 있는데 우주에서 장기간 생활을 하면 신체 유전자와 면역체계 등이 적잖은 영향을 받고요. 노화의 속도가 일시적으로 느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미국 일란성 쌍둥이 우주비행사인 스콧 켈리와 마크 켈리를 통해 이번 실험을 진행했다는데요. 우주 정거장 생활을 340일 정도 한 쌍둥이 동생 스콧이 같은 기간 지구에서 생활한 마크보다 노화와 연관된 DNA의 텔로미어 길이가 더 길었고 6분 13초 정도 어려졌다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건 우주에서만 그랬던 것이고 스콧이 지구로 귀환한 후에 대략 이틀 만에 다시 텔로미어의 길이는 원상태로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지구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제 나이로 돌아간 거죠. 상대성 이론에 따라 우주에서 시간이 실제로 다르게 흘러간다.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언젠가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서 사는 외계인 중에 유일하게 지금 우리가 관측한 외계인은 우리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를 보면 주름이 있죠. 우주에 사는 유일한 외계인인 우리 지구인들은 주름이 있으니까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 말고 다른 지적 생명체들은 과연 주름이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의 1982년 영화 E.T.를 보면은 목주름이 많아요. 네, 어릴 때부터 베개를 좀 잘못 뺀 거죠. 이런 것들을 봐도 아, 주름은 확실히 있나? 그런데 또 이제 기밀 영상 해가지고 막 로스웰의 외계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주름이 없는 모습들도 있죠. 근데 조작 영상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름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확실한 건 유일한 외계인, 지구인들은 주름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안 됩니다. 노화는 아까 말씀드렸죠? 성장입니다. 성장을 하면 노화하는 거예요. 뭐 방법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냉동인간, 늙지 않아요. 하지만 이미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노화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고 보기 좀 어려운 수도 있겠죠. 왜냐면 얼려있고 소통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인공적인 환경을 뭐 구축해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늙지 않을 거야, 중력이 나를 땡기니까 뭐 물구나무에서 살자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개개인의 습관을 바꾸세요. 안티에이징은 사소한 습관과 애프터케어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자연의 섭리에 항상 도전해왔습니다. 2021년 12월 25일, 인류가 보유한 가장 위대한 우주 망원경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빅뱅 직후를 보기 위해서 또 우주로 날아갔죠. 그렇다면 2023년 이후 인류의 안티에이징이라는 위대한 도전은 과연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해나갈까요? 앞으로가 기대되는 인류의 안티에이징 정보, 계속해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촬영을 준비하면서 제가 알게 된 굉장히 매력적인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피부는 감정과 의견, 의문의 망토에 둘러싸인 멋진 수수께끼다. 이 미지의 영역에 관한 과학적인 사실들이 발견될 때마다 인체에서 가장 간과된 기관이 사실 가장 매혹적인 기관이었음을 깨닫는다. 저 역시 많은 부분을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지만 익숙함에 속아 제 피부가 얼마나 과학적이며 중요한 기관인지를 잠시 잊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저도 노화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세상과 나를 들여다보는 렌즈가 되어주는 피부 속 과학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피부를 알고 과학을 알면 내가 보인다. 피부학 개론의 궤도였습니다. 못 만나요. 근데 만약에 만난다? 니네 어떻게 왔냐 여기? 어떻게 아직도 멸망을 안 했냐? 니네 우주선을 못 타고 왔니? 일단 타고 온 거부터 하나하나 좀 구경을 하고 인사동 데려가가지고 그 기념품 좀 사주고